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지윤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과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유학을 하고 싶은 곳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오늘은 그 유학의 장점보다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의 단점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뭐든지 돈이에요. 유학은 돈이고 돈이 없으면 유학을 못해요. 그거는 정말 사실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가는 유학생들도 있지만 매년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되는 유학생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이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없으면 대학교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정말 돈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대학을 다닐 때 돈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private college와 public college 그리고 community college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5천 달러 그리고 public college 같은 경우에는 in-state과 out-of-state이 있는데 in-state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포함될 일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주에서 크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싸게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학비를 낮춰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ut of state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비싼데 유학생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유학을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학비에만 속해져 있는 얘기고 이거를 제외한 뭐 생활비나 뭐 비행기 값, 노트북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말 그대로 학비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순수히 학부만 얘기한 경우입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대학원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학교, 더 유명한 곳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정말 억소리가 나는 그런 학비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국 대학교를 들어갈 때 그 성적상으로 해서 받는 성적 장학금을 노리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거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일정 수준의 그 GPA를 유지를 하고 그 장학금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간에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적인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미국 유학 보내면 100%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악물고 보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땀 눈물을 쏟고 좌절과 고통 속에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불안정적인 미래를 하면 대학생활과 그리고 대학생활이 끝난 대학교 이후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해오신 분이 아니라 대학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신 유학생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유학을 맨 처음에 오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나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아시아권 사람들과 나랑 비슷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아무도 모르고 진짜 맨땅에 헤딩인데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움에 너무 이끌리지 않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영어를 쓰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말만 쓰게 되고 영어가 늘긴 늘어요. 안 늘 수가 없죠. 늘긴 느는데 그 속도가 더디죠. 훨씬 더 느리고 1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에 드는 돈을 쏟아붓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릴 거면 왜 유학을 왔는지가 의문일 정도로
저는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밸런스를 잘 정해서 스스로 잘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맨 처음에 오면 초창기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좋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결정권이 다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프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잔소리 안 하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져야 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그 첫 순간부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책임은 정말 온전히 자기 몫이 됩니다.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유학생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정말 내가 왜 유학을 왔는지 목표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말 물 흐르듯 이끌려 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만 봐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냥 항상 내가 미국까지 와서 뭘 얻어 가려고 했는지를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정말 애매한 영어 실력과 애매한 스펙, 애매한 학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 이거는 대학생활만 얘기를 했을 때고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정말 깡 사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라는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울타리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사회에 딱 발을 뻗어야 되는데, 이 뻗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유학생들이 정말 정석적인 루트로 시민권을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F1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OPT를 받고, OPT 기간 동안 H1B라고 워킹 비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고 나서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민권을 받는 건데, 이 OPT 같은 경우에는 STEM 메이저는 3년, STEM 메이저가 아닌 경우에는 1년을 받게 되는데 차별이 있죠. 그래서 메이저를 차별점이 있어요. 미국이 STEM 메이저를 좋아합니다. 이과 계열을 사랑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서든 문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1B를 받지 못해서 미국을 떠날 거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또거든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유학생들은 이거를 정말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뭐 사실 어느 나라에 가서든 이게 쉽지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정확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언제쯤 들어가고 싶고, 미국에 있다면 언제까지 미국에 있고 싶은지, 그게 정말 뭐 자세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죠.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뭐 내가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두루뭉실하게 잡은 이 토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간단한 목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유학생활에 쏟아부은 돈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악물고 미국에서 쓴 만큼의 돈을 다시 버는 거예요. 달러로 두루뭉실해도 그런 목표를 잡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유학의 단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마약과 도박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마초를 합법으로 두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흔한 마약이고요. 사실 뭐 요즘에는 거의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대마초는 뭐 알코올 주류처럼 세금 붙여서 정말 그냥 대중화하게 팔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을 만큼 정말 마약으로도 안 치는 것 같아요, 대마초 같은 경우는. 제가 공원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 합법주거든요. 대마초가 합법이라서 정말 정말 자주 맡아요. 그 대마초의 향이 있거든요.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하면서 그 대마초 향을 맡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 맡으면 그 잊을 수 없는 그 대마초의 그 향이 있어요. 그게 미국 공원에 가면 대마초의 향이 많이 납니다. 이 자기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후루룩 하고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미래에 아니면 혹은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아니면 먼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 이런 마약이나 이런 거에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이것저것에 대마도 포함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자기 자신한테 옳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이죠. 한국인 커뮤니티인데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한국인 커뮤니티에 관한 제 의견은 더욱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흘려들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유학을 처음 오시거나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한테 더 해당이 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을 찾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K-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각본과 시나리오가 넘쳐나는 이 정말 엄청난 정말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의 드라마의 드라마 2부작, 3부작을 넘어서 거의 한 10부작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 커뮤니티를 좀 잘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한인 가정, 홈스테이 패밀리에서 정말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뭐 한인 교회나 뭐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항상 염두를 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학생 커뮤니티는 거의 건너 건너면 아는 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빨리 퍼지고요. 근데 그 퍼지는 게 그대로 퍼지면 좋겠지만 과장돼서 퍼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건축대학교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4명? 밖에 없었어요. 4명 다 학년이 다르고 이 스케줄이 아예 안 맞다 보니까 뭐 마주칠 일도 없고 예술계통이나 미대, 뭐 건축대 이런 전공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스튜디오에서 밤새도록 작업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다시 학교 가서 스튜디오에서 그냥 밤새 작업하고 이러는 게 진짜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릴 그런 게 아예 없었지만 주변에만 봐도 그런 걸로 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유학의 단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뇌피셜이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